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경기 부양 위해 새해 첫날 지급 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8천억 위안 자금 유동성 확보 6일 시행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 경기 부양 위해 새해 첫날 지급 준비율 0.5% 인하,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8천억 위안 자금 유동성 확보 6일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불안한 중국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새해 첫날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신화통신에 의하면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를 인하를 한다라고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인민은행이 2020년 1월 6일날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런 그 웹사이트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1월 6일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중국 인민은행은 이렇게 지급 준비를 인하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 인민은행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중국의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을 하면서 융자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정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활력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시중은행의 지금 현재 지급 준비를 한번 보면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13%,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11%의 지금 지급 준비율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지급 준비율 인하는 6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이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13%에서 12.5%로,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11%에서 10.5%로 이렇게 낮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고객의 인출 요구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할 자금 비율이죠. 이 자금 비율을 낮추는 것을 지급 준비율 인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 은행의 예금액이 만약 100억 위안이라고 만약 얘기를 한다면 현재 대형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13%이기 때문에 지급 준비금으로 13억 위안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0.5% 포인트를 낮추게 되면 5천만 위안이 시중에 자금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 이 5천만 위안을 뭐 은행 나름대로 그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민은행의 지준율에 0.5%포인트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시중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자금을 보면 총 8천억 위안, 그 달러로 보면 1,150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이 보는데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를 보면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8번의 지급 준비율 인하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지급 준비율 인하를 했던 게 2019년도 9월 16일 날 지급 준비율 인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3%가 됐죠. 자, 이렇게 그 2018년도에만 4번, 2019년도에만 4번 이렇게 총 8번을 지급 준비율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8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또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했을까요? 그 배경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곧 다가오는 춘제, 중국 설이죠. 우리나라 설하고 똑같습니다. 중국 설 연휴를 앞두고 유동성 난관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라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통해서 6% 경제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이두 가지 인하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는 곧 다가오는 춘제 연휴를 앞두고 유동성 난관을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중국의 쿼타이진난 증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춘제를 전후해서 총 2조 8천억 위안 규모의 막대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하면서 이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6% 경제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알아보면 올해 2020년 중국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인 5%대로
지금 거의 예상하는 게 5.8%? 작년 같은 경우는 6.0% 이렇게 됐는데 5.8%, 5.7%, 5.9% 지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중국은 작년도만 해도 2조 1,500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를 핵심 재정으로 내놓고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미중 무역 분쟁의 충격 속에서 뚜렷한 분양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작년 초반 해도 그 5월 달에 이렇게 심하게 나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양을 일으키면 충분히 두 번의 지급 준비율을 하락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막아낼 수 있을 거라 지금 예상을 했는데 5월 달부터 화웨이 제재, 그리고 무역 관세 인상,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엑소더스가 일어나면서 베트남이나 다른 지방으로 지금 빠져나간 상태죠.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지금 12월 달 말에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급 준비율 인하를 그때 당시에 언급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12월 달이죠. 24일 날 쓰촨성 청두 지점을 방문하고 지급 준비율 인하를 올해 몇 차례 그할 것에 대해서 지금 시사를 하게 됐죠. 작년만 해도 4번, 재작년만 해도 4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몇번 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앞으로 추가 준비율, 지급 준비율 인하 및 선별적 지급 준비율 인하를 채택할 것이라면서 실질 금리와 전체적인 대출 비용을 낮춰서 융자난을 완화시키겠다. 말하자면 지금 굉장히 융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국의 Z세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돈이 무서운지 모르고 융자를 하면서 윤택하게 쓰는 그런 그 나이 어린 애들이 지금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돈을 무한정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어려워진 이 상황을 막아내겠다, 지금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의 효과를 내는 두 가지 정책을 한번 보면, 그첫 번째로 보면 지급 준비율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대출 우대 금리가 있습니다. 이 대출 우대 금리는 실질적인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데,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지급 준비율 아니면 대출 우대 금리 인하입니다. 말하자면 대출 우대금리도 인하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하면서 갚아야 될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에게 윤택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중국의 경제 기조를 한번 보면 무분별한 금리 인하를 자제한다라는 거죠. 지급 준비율만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 대출 금리는 안 낮추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나 실질적인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12월 달에는 동결했죠. 그리고 1월 달에도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 대출 금리까지 낮춰질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국 대출 우대 금리는 1년 만기 LPR 같은 경우는 4.15%, 5년 만기 LPR 같은 경우는 4.8%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하해 온 중국의 지급 준비율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지급 준비율은 2년 동안 8번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 성장 둔화를 대응해서 2018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지급 준비율을 8차례나 인하를 했고 이번에 9차례입니다. 2018년도 초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게딱 하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급 준비율이 8차례나 인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차례, 2019년도에 4차례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자, 그래서 올해의 중국 지급 준비율의 예상을 한번 보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한 번이 안 됩니다. 적어도 네번 이상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국제금융공사의 에바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인민은행이 추가적으로 은행 지준율 인하의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속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급 준비율 인하 속도는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지러운 중국의 대외 환경을 한번 보면 미중 무역 합의가 간신히 1단계 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명은 지금 15일 날 미국의 백악관에서 지금 할 예정인데 이거 끝난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서 2차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2차 협상이 올해 연말까지도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서명하는 1월 15일 후에 더 어려운 2단계 합의가 진행이 될 것인데요. 2단계에서는 국유기업 개혁,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인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삼으면서 미중 양국 간 이견이 지금 노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지금 1단계 합의보다 더 어려운 2단계 합의가 들어갑니다. 이 2단계 합의를 들어가는데 이번에 지급 준비율 0.5%포인트, 이번엔 이것을 내리면서 확실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그 땜빵식으로 지금 하는데 그래도 중국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 미국 증시에는 약간의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더 높아져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상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